브랜드에서 액세서리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혜입니다.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엄청 오래된 구옥인데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산 지 한 2년 정도 돼서 이제 이 집을 떠나보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는 저희 집을 조금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아보려고 해요. 저곳은 저의 독서 공간입니다. 저는 이 의자에 앉아서 책 읽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곤 하고요.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윤혜아라 마리의 미식 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. 친구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여줄 거라서 한 4개 정도의 요리를 놓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왔을 때 밥을 해줄 메뉴와 재료를 이렇게 적어봤고요. 지금은 장을 보러 가고 있고요. 포대자루를 누르고 계시네요. 네, 약간 한복 같은 디테일이 있는 오우야의 스커트와 에이세컨즈의 기본 티셔츠? 이거 좀 짧은 목걸이를 했어요. 아프리카 가지 오이오야. 자,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초대해 주셔서. 반갑습니다. 여보 정말 오지네요. 영광입니다. 지금은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뭐 하시는 거죠? 영상을 촬영하는 여보를 촬영하는 나. 가방이 아주 귀엽네요. 가방 이쁘죠? 놀러 갈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. 저희는 쪼박이지만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. 여행을 오면은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. 백종 식당으로 가요. 처음 왔을 때 먹고서 너무 반해서 올 때마다 오고 있어요. 인생이 귀엽죠? 엄청난 감자전. 엄청난 꽁꽁물이 나왔습니다. 아우 배불러. 짜잔. 또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여기엔 트임이 있어가지고 운전 매력 같은 게 있을까? 여름철에 간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. 오늘 아침은 저희가 항상 그렇듯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서 먹을 거예요. 원두는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는 원두를 20g을 씁니다. 그러면 이 저울, 커피 저울에 20g을 맞춰서 커피가 다 내려가면 굴을 120g을 추가해 줍니다. 그러면 커피는 완성되었습니다. 여보 다 찍었어. 훈이가 커피를 내려줘서 이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있습니다. 비가 정말 시원하게 오는 날입니다.
버스를 타고 뚝섬역에서 내렸어요. 노련한 솜씨, 지글지글한 소리. 김치가 살짝 동그란 땡 이거 맨날 뺏어. 접시에 올린 거 바로 빼먹잖아. 오다리 셔츠를 입었습니다. 그리고 엄청 귀여운 다이아곤 아래 백팩을 맸어요.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여밀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좋습니다. 이렇게 약간 채도가 없는 옷을 입었을 때 포인트를 주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미사랑으로 성수동의 올드 맛집을 보여드렸다면 이제 뉴 맛집을 갈 차례인데요. 뉴 맛집은 바로 제가 자주 가는 생맥주 전문점입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아가도록 해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어땠어? 상소와 비슷했어. 오늘 괴롭힌 사람 없었어? 여보? 나? 재밌는 일 없었어? 퇴근하고 재밌지. 내가 여보를 지켜줄게. 고마워. 여러분, 지금까지 저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? 막 서울숲도 가고 뒤에 중랑천도 제가 책 읽으로 많이 가는 곳이라서 그런 초록초록한 공간에서 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그런 걸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. 꼭 날이 맑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니까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고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. 그럼 여기까지 태자페의 이명이었습니다.